안녕하세요 여러분, 낙디입니다. 간만에 돌아온 클립 스튜디오 튜토리얼. 오늘은 질문이 정말 많았던 채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채색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독특한 색감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클립 스튜디오와 클립 스튜디오 에셋 계정이고요. 무료 체험판에서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시도해봅시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구도 잡기일 텐데요. 그림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구도 잡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보이는 3D 소재입니다.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서는 각종 사물뿐만 아니라 인물, 포즈, 체형까지도 에셋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체형은 여기 보이는 파일 폴더, 그 중에서도 3D 바디 타입 가셔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원하는 느낌은 조금 다르다 한다면 클립 스튜디오 에셋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항목은 별도 다운로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폴더를 이렇게 생성해서 종류별로 정리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기 쉽겠죠. 다시 돌아와서 자세를 잡아봅시다. 인체 모델을 클릭하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들이 보여집니다. 이걸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포즈를 잡아볼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포즈 소재를 바로 3D 모델 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 스케치를 더하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인체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오늘 그려볼 그림은 인물 전신 스탠딩이고요. 완성된 일러스트는 저의 SNS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체도 빠르게 잡아서 스케치를 맞춰주고요. 그 위에 간단하게 선화를 한 번 더 작업하겠습니다. 선화 단계에서는 의상도 같이 입혀줄게요. 이제 개중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작업하세요? 한 번에 그리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인체가 바르게 잡혀야 그 위에 옷을 입혀 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치 단계는 비교적 공을 들이는 편입니다. 제 그림은 채색이 주가되는 작업물이기 때문에 선화의 깔끔한 정도는 비교적 간단하게만 정리해줄게요. 자, 선화를 다 작업했으면 본격적인 채색 단계에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채색 방법은 글레이징 기법이에요.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글레이징 기법, 통상적으로는 흑백의 그림에 색상을 입히는 방법을 말하죠. 색상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림에 깊이감을 넣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채색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빛이 닿을 부분을 먼저 큼직하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채색은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부분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질 수가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채색을 할 때에는 이 순서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큼직한 부분이 잡혔으면 이제는 부분에 들어갈 차례지요. 위상 주름이라던가 빛이 닿지 못하는 영역들을 어둡혀주면서 밀도를 키워줄 거예요. 여러 가지 색상이 개입할 때보다 한 가지 색상으로 밀도를 구성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색에 의해서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글레이징 기법은 특히나 반실사 혹은 실사처럼 밀도를 중요시하는 일러스트 타입에 많이 이용 되고는 합니다. 지금 위상의 주름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주름 또한 그림자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빛을 받고 어느 부분에 그림자가 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빛이 위에서부터 오겠지만 만약 광원이 아래에 위치한다면 주름의 모양 또한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통상적인 빛 방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위쪽이 밝고 아래는 어두운 주름 모양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위상 주름은 인체의 관절 혹은 튀어나온 부분들처럼 포인트가 되는 영역에 방사형으로 생기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때 주름을 선이 아닌 면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더 채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도형은 삼각형입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혹은 부분에서 전체로 퍼지는 것이 주름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형태일 때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제 캔버스 레이아웃을 확인해보시면 옆에 작은 창으로 전체 이미지가 보인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요. 이 기능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클립 스튜디오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이름처럼 그림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요. 확대와 축소, 회전, 반전 등등 캔버스 내에서 할 수 있는 위치적인 변화들을 이 기능을 통해 적용해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림 회전과 반전을 많이 하다 보니 이 기능은 없어선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네요.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묘사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채색을 얹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오버레이일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넣은 모노톤의 명도가 너무 밝을 땐 묘사한 걸 다 날려먹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때문에 내가 채색한 명도를 지킨 채로 색상만 넣고 싶다고 한다면 오른쪽에 합성 모드 레이어 버튼에서 레이어 속성을 컬러로 바꾸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하면 명도는 유지한 채로 색상만 입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벌을 해둔 뒤에 합성 모드에서 묘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모노톤으로 묘사도를 올려뒀기 때문에 한번 쓱 칠하기만 해도 금방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 더 강조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여기에 오버레이나 곱하기, 뭐 이런 혼합 레이어 등을 사용하며 묘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일반적인 방법의 글레이징 기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색칠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죠. 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여전히 조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바퀴 정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그라데이션 맵이에요. 그라데이션? 왼쪽에 있는 저 그라데이션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클립 스튜디오 프로그램 내에서 명도 단계에 따라 색상을 설정해두면 캔버스 영역 내에서 같은 명도 값을 찾아서 색을 입혀주는 게 그라데이션 맵이에요. 레이어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보이는 버튼들 있죠? 거기서 색조 보정 레이어를 클릭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색상 또한 자신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정해둔 그라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색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은 따뜻한 톤, 어두운 부분은 차가운 톤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명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도 나오고 들어가 보이는 차이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인기 있는 일러스트 스타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 이런 채색이 많이 보이는 것 같죠. 적용한 그라맵도 합성 모드 속성을 변경해줄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명도 차이는 크게 없이 색으로 온도 차이로 밀도를 높이는 채색법을 시도하고 싶기 때문에 일반이나 필라이트 같은 속성을 선택해줬어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위에 컬러 합성 모드 레이어를 생성해서 색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는 원래 명도 값을 유지하면서 색상만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묘사가 사라질 걱정이 없답니다. 또 위에는 보정용 그라맵을 한 번 더 적용시켜 줄게요. 이때에는 에셋에서 다운받은 소재를 사용할 거고요. 레이어의 속성도 보정용으로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같이 보정용 레이어들을 적용하여 기존의 컬러와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전반적인 묘사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후에 튜토리얼 1탄에서처럼 채도를 조정해 주거나 컬러 밸런스 기능 등을 사용하여 추가 보정까지 더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 가지 그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색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 가장 편하신가요? 다른 영상들처럼 기본적인 채색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오늘 영상처럼 글레이징 기법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각자의 그림에 맞게 채색법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한 기능들이 궁금하다면 클립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체험판을 사용해 보세요. 더보기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제 채널에 거의 모든 영상들을 클립 스튜디오로 작업한 것인 만큼 그림 그리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